자, 이제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이 균사 교체인데요. 이 균사들을 이제 다 갈아줄 때가 됐어요. 진짜 막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많이 먹었죠. 이런데 많이 먹고 남은 부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이 균사를 교체해주고 저는 이제 톱밥으로 기를 그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이제 바로 균사를 한번 교체해보러 가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렇게 균사 교체할 개체들은 이제 세 개체인데요. 이렇게 총 세 마리가 있습니다. 일단 균사를 교체하기 전에 저는 스푼이 있어야 되는데 스푼이 없어요. 지금 스푼이 없어가지고 아쉬운 대로 주변에 뭐가 있나? 아쉬운 대로 일단 다른 것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자, 여러분, 요걸로 한번 해볼게요. 요 뒷면으로 스푼처럼 이용해서 한번 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뒷면이 이제 넓적하거든요. 여기가 한번 요걸로 한번 파보도록 할게요. 일단 제가 식상을 좀 더럽게 하지 않기 위해 이렇게 신문지도 깔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이 개체, 요 친구부터 이제 해볼 건데요. 어쨌든 이게 투입일이 2018년 9월 25일. 9월 25일이면 이제 한 10월, 11월, 12월, 딱 세 달 정도 됐네요. 세 달 정도 됐으니까 이제, 딱 교체해줄 시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바로 파볼게요. 자, 먼저 오픈. 안은 이제, 와, 진짜 열화가 좀 많이 됐네요, 이건. 안쪽이. 버섯이 좀 폈다가 지금 버섯이 죽어가지고 이렇게 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한번 파볼게요. 아니, 뭐 앞으로 파죠, 이거. 앞으로 파도 상관없으니까요. 자. 와, 진짜 근데 너무 많이 먹었다, 이거. 와. 다 먹은 거예요, 지금 이게. 안쪽으로 보니까 다 먹었네요, 진짜. 이거 필요 없겠는데, 스푼이. 다 먹었다 진짜. 다 먹은 거예요 이게. 아, 겉에만 이렇게 오고 나왔다. 오. 여러분 나왔습니다 유충이. 자, 오. 이게 단체 넓적 사슴벌레인데 지금 이 개체는 자 배꼽을 한번 볼게요. 암컷이네요 암컷. 배꼽이 없는 거 보니까 암컷이에요. 아, 잘 안 보이는데 배꼽이 없습니다 이 개체는. 아, 유충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네요. 한 제가 봤을 때 이거는 3cm 후반 나올 것 같아요. 두 번째 개체입니다. 자, 요거는 이것도 똑같은 날 투입이 됐네요. 자, 여기 이 9월 25일. 오, 여기 겉으로 보이는데 오, 큰 것 같습니다 이건. 수컷 같은데요 이건. 빼볼게요 바로. 크, 이거 검은색이에요 아예 안에가 완전. 이게 어두워서 검은색이 아니라 그냥 검은색이에요 진짜. 오, 이건 완전 검은색이네. 보시죠. 보시죠. 이게 검은색이에요. 완전 잘 달라요. 자, 와, 이거 다 먹네요. 오, 오, 우와. 스쿼시다 스쿼. 100% 스쿼. 완전 크다. 우와. 여러분, 스쿼시 나왔습니다. 오, 뭐야. 아, 똥싸버렸어 얘가. 와. 아, 더러운 게 아니고 이거는 얘들 똥은 깨끗해요. 진짜 비료 같은 거, 퇴비 같은 거 그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아, 예, 그렇게 하는데 똥을 만지는 것도 좋지 않겠죠. 제가 저렴한 있으면 얘들 무게만 잴 수 있는데 아, 저울이 지금 없네요. 그게 아쉽습니다. 오, 크기가 제법 커요. 크기가 한 손가락 두 마리 정도 되네요. 손가락 지금 이렇게. 이 개체는 한 그래도 단체라서 그런지 크게는 안 나올 거예요. 한 6cm 중반대 나올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이제. 아, 이거 크다, 이거. 자, 이 개체는 일단 넣어놓고요. 자, 이제 바로 마지막 개체. 대박의 마지막 개체입니다. 이 개체도 투입 날짜는 똑같네요. 이 개체는 겉으로는 안 보이고, 시큰 봐서는 이제 수컷 같습니다. 한번 바로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 개체는 뭐, 이 개체도 엄청 먹었네요. 잘 먹었어요, 되게. 너무 조그만데요 여러분이 먹은 거에 비해서. 암컷이네요 일단. 자, 보시면 근데 암컷입니다. 암컷이라 그런지 크기는 상당히 작아요 지금.
크기가 얘는 한 얘가 30cm 중반에서 후반 정도 나오겠는데요? 크기가? 자 이제 한번 톱밥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나 진짜 여러분 톱밥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와 진짜 아니, 톱밥이 있을 줄 알았는데 없네요? 아 아쉬운 대로 일단 이거 톱밥을 제가 이제 내일 한번 샵에 가서 이제 톱밥을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밖에 안 남았네. 어쩔 수가 없네요 지금. 어쨌든 애들이 살아야 되니까 조금씩 일단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제 오늘 이렇게 균사교체 여기서 일단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균사교체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되게 오랜만에 해보는 균사교체라 와 좀 색달랐어요 되게. 일단 요즘에 곤충에 좀 많이 손을 안 대다 보니까 균사교체도 진짜 오랜만이네요. 자 이렇게 이제 여기 좀 세 마리 여기까지 해서 요거 하고 좀 세 마리겠지로 오늘 균사교체를 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 또 재밌고 신기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